그 아들이 오버워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이제 i7 2600에 GTX 960으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 분이 기존에 컴퓨터가 있대요. 근데 그 기존에 있는 컴퓨터가 안에 하드도 있고 램도 있고 뭐 그러니까 쓸수 있는 거 없냐 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컴퓨터가 뭐 이제 저기 울프데일이나 뭐 이런 DDR2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그 컴퓨터는 그냥 저 이제 여기서 쓰시라고 그냥 버리고 간대요. 거기서 이제 하드만 빼서 여기는 1테라짜리 하드만 빼서 그 달고 저기 하드만 빼서 달고 그 컴퓨터를 새로 사겠다고 했거든요. 그렇게 갖고 오셨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컴퓨터는 파워가 나갔어요. 예, 보니까 파워가 나왔습니다. 알고 계시더라고요, 파워가 나간지. 근데 이제 하드만 빼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. 아니, 멀쩡한 게 너무 많습니다. 일단 램이 8기가예요. 그것도 DDR3. i7 2600이 DDR3잖아요. 그럼 1램 사용해도 됩니다, 그대로. 근데 이 8기가짜리 지금 막 7만원, 외산은 난 7만원하고 삼성은 9만원 하는데 저걸 왜 버립니까? 그리고 여기 DB드림도 그대로 쓸수 있고, 파워는 여기 터졌으니까. 네, 뻥파워네요. 진짜 브랜드도 없는, 브랜드 처음 보는 브랜드입니다, 이거. 그리고 중요한 건, 그래서 제가 이제, 저 램을 쓸수 있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메인보드를 봤죠, 제가. 메인보드를 봤는데, 메인보드가 이제, FM2 소켓에서 사용하는 AMD, 이제, 그 보드인데, 이게 뭐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, 이 보드가. 그렇잖아요. 그리고 이 보드가 지금 H5M 보드인데, 이게, 배틀그라운드를 돌리려고 한다면, 7800? 꼽아야겠지만, 오버워치면, A10 5800으로도 돌아가요. 쿼드코어, 그걸로. 그게, 5800이, i3보다 조금 안 좋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. i3보다 조금 안 좋고, 가성비 갑입니다. 지금 3만원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거를 꼽고, 그 CPU 그거 꽂고 램저 8기가짜리 그냥 꽂고 그래픽카드만 뭐 GTX 660 달아놓으면 오버워치 잘 돌아가요. 케이스만 바꾸면 됩니다. 케이스만 파워 전격으로 바꿔버리고. 예. 네. 근데 이분은 컴퓨터 가지고 오실 때 이제 하드만 빼고 나머진 다 이제 버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원래 그분이 그러더라고. 하드만 빼고 나머지 고물상 갖다 주려고 그랬대요. 고물상을. 이 고무상 같은 수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저 램만 8만원, 램만. 예. 얼마든지 오버워치용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컴퓨터를, 이제,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컴퓨터가, 이제 고무상으로 가고, 그, i7 중고로 살 뻔했죠. 똑같은 램을, 저기 사용할 수 있는 똑같은 램을 8만원 더 써서. 한마디로 말하면, 전 이분한테 오늘, 최소한 15만원 아껴드린 거죠. 그분은 저 버리려고 그랬으니까, 램 8기가짜리를. DDR3 8기가짜리를 버리고, DDR3 8기가짜리를 다시 살라 그랬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케이스는 이제, 대양 엔닉스, 그 아들이 흰색을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, 대양 엔닉스 화려한 거 있잖아요. 그걸로만 달면 됩니다. 그리고 저기, 이렇게 좀, 지식 나눔을 하고, 좀 정직하게, 이렇게 좀 하면은, 좀, 뭔가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거 인간적으로? 난 진짜 편의점 할 때도, 뭐, 삥땅 치거나 뭐, 몰래 먹고 이런 애들 저는 뭐, 한 번도 부모님 불러가지고, 삥 뜯어본 적이 없어요. 그러면, 이거 뭔가 좀,
나한테도 뭐 복권이라도 아니 로또는 아니더라도 뭐 가상화폐 산 거나 주식이라도 산 거라도 막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이거 이렇게 베풀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베푼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, 몰랐으면은 돈 이렇게 많이 날릴 뻔한 거를 이제 15만 원 어떤 사람 30만 원 컴퓨터 램 이거 에러 난 거를 갖다 램 이거 좀 빠져가지고 작동 안 되는 걸 이제 모르고 컴퓨터 새로 살려는 사람한테 그램딱 꼽아가지고 5천 원 받았습니다 그때 뭐 그런 경우 그랬으면 뭔가 이거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정확하게 노력한 것에 대한 돈만 버는 그런 운명이에요 이게 운이 없어요 운이 주식도 이제 주식 종목은 진짜 잘 판단해요 미래를 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좀 시대를 좀 앞서 보는 그런 눈은 있어서. 그래서 주식을 한 다섯 종목을 사요. 그러면, 조금 산 거. 아, 이거 좀 오를 것 같은데? 아, 기록하는 김에 한 주만 사자. 한 장을 사거나 10장을 사는 거. 그런 거몇배 올라요, 막. 5배, 10배로 그래요. 막 1년 만에. 그런데, 야, 이거 진짜 많이 오를 것 같아. 해가지고, 잔뜩 사는 거 있잖아요. 그건 올라봐야 5%, 10%. 겨우 올라서 조금 팔고. 돈복이 없어. 맨날 이거 뭐 고장나 컴퓨터만 날라와 아니요 그냥 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여튼 이 컴퓨터는 그 A10 꽂고 A10 5800 꽂고 GTX 960까지는 못 끄집어 내잖아 그러니까 660이나 760 꽂고 660이 가성비가 좋죠 660은 지금 한 3만원 조금 넘잖아요 근데 760은 6만원 넘습니다 가격 2배 차이나요 그러니까 뭐, 769나 669 꽂고, 램 4기가짜리 하나 더 꽂고, 그리고 케이스 바꾸고, 그래서 하면 되겠습니다. 요런 거는 공인비가, 케이스 바꾸면은, 저기, 그거잖아요. 재조립이랑 마찬가지예요. 다시 조립하는 거랑. 케이스 요거, 요런 케이스, 지금 방금 보셨는데, 요 케이스 되게 이뻐하더라고요. R360. 이게 새로 나온 겁니다, 이거. 새로 나온 건데, 요거 기구석이 되게 잘 됐어요. 깨끗하게. 도장도 잘돼 있고. 전면에 팬도 두개 있고 후면 팬이 80mm인 게 진짜 진짜 딱한 가지 금 근데 싸게 나왔으니까 이게 2만 원대 중반 중후반이에요 케이스가 전면도 입구장합니다 예, 이런 걸로 해서 네 그래서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 3만 원 받습니다 저 이렇게 요거 분해해서 이렇게 넣어주는데 예 완성된 사진인데. 램, 예, 8기가짜리 기존 거 활용하고 4기가짜리 꼽아서 12기가로 만들었고요. CPU는 i5 2500, H61 보드, 아수스 거. 아수스 기가바이트 H61 보드가 GTX 1050, 1060, 960을 문제없이 인식해요. 페가수스나 뭐 ECS 보드 잘 인식 못해요. ECS 보드는 그나마 인식하는데, 저기 막, H61 보드 중에 막 삼성 보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인식 잘 못해요. 기가바이트랑 아수스가 제일 인식 잘해요. 그래서 일부러 아수스 거로 했습니다. 아수스 게 조금 비싸요. 2000원인가 3000원 더 비싸요. 지금은 GTX 760이에요. 지금은. 오버치용이기 때문에. 그런데 나중에 혹시 대비해서 배틀그라운드 용 하면 1060을 꼽을 수도 있기 때문에, 이 보드로 한 거죠.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컴퓨터로 조립하고 했으면 제가 컴퓨터 조립을 안 했을 텐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니까 하게 된 거죠. 물론 이 사양으로 배틀그라운드 돌아가요. 지금 이 상태로 최하옵으로 돌아가요. 진짜 완전 하옵으로 760 배틀그라운드 돌아갑니다. 하지만 나중에 그래픽카드 바꿀 확률이 높죠. DVD룸도 전에 있던 거 다른 거고. 요선 정리하는 부분은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했기 때문에 주소를 제가 밑에 남겼으니까 보시면 되고. 이 선을 제가 여기 보면, 아, 이거 뭐야, 이거 뭐 정리 안 했네, 이거 뭐야, 이렇게,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. 일부러 이렇게 넉넉하게 해놨습니다. 일부러 이렇게. 왜냐면, 이거는 DVD룸이나 뭐를 하려면, 이거를 여기서 툭 뜯어야 돼요. 통째로 앞을. 그러면 이게 팍 당겨지면 이거를 꽉 해놓으면 확 끊어질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해놓은 거예요. 그리고 요 케이스를 제가 찾은 이유는 뭐냐면, 이 케이스 찾는 것도 오래 걸렸어요. 왜냐면 요즘 케이스들은 하드를 전부 다 이제 직접 그 케이스 철판에 딱 고정시키는 방식이에요. 하드를 그냥
뭐 이렇게 붙인단 말입니다. 이렇게 플라스틱 가이드가 없어요. 요즘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는. 그런데 이 케이스는 크루저 케이스인데 되게 잘 나왔어요. J10이랑 똑같은 기구 설계예요. 그런데 이렇게 하드 가이드가 있습니다. 하드 가이드가 있죠. 하드 가이드가 있어서 왜안 빠져? 이렇게 하드 가이드가 있어요. 하드 가이드가 있어서 J10은 이 하드 가이드가 없죠. 하드 가이드가 있어야 2.5인치도 여기도 설치가 가능해요. 하드 가이드가 없으면 2.5인치 하드를 그냥 이렇게 SSD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, 붙여서 설치해야 되는데, 그러면 지금 이 1테라 하드를 보면 지금 기판이 이 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뒤에 기판이 그냥 이렇게 SSD처럼 이렇게 철판에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달아버리면 이 회로가 이 철판에 닿입니다. 전기가 통하잖아요. 그럼 하드 고장나죠. 그래서 플라스틱 가이드가 있는 케이스를 제가 찾았어요. 크루저라는 이 케이스가 이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케이스를 골라서 이걸로 한 겁니다. 얼마나 디테일합니까? 진짜.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. 이것도 마찬가지로. 3.5인치는 어차피 이렇게 중간에 붕 떠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이드 없어도 되지만, 2.5인치는 아까 말했듯이 다른 케이스를 사용하면 여기에 철판이 대기 때문에 기판이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 걸로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. 이게 상당히 흰색 케이스를, 내가 흰색 케이스를 하고 싶다 하면 이 크루즈 케이스 상당히 괜찮아요. 이 전면에 보면 이것도 좀 고급스러워서, 이게 테두리 라인이 있잖아요. 뭐 예전에 에쿠스 이런 거 라인이 있듯이. 그래서 고급스럽고. 전면 펜도 두개 달렸고, 이 플라스틱 가이드가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이게 장점입니다. 플라스틱 가이드 2.5인치, 3.5인치 겸용이 있다는 게 엄청 장점이에요. 후면 펜도 120mm예요. 이 케이스 거의 흠이 없어요.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, 이 케이스는. 진짜 잘 만든 케이스야. 진짜. J10 케이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?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죠. 아쉬운 점이 플라스틱 가이드가 없어요, 하드 가이드가. J10에만 쓸수 있는 어떤 특정한 피스를 활용을 해야지만 하드를 장착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점인데, 이 케이스는 그것도 커버했습니다. 게다가 이렇게 불리형이고, J10처럼. 그리고 위쪽에 메쉬망도 있어요. 그래서 고급스러워요.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엄청 차이 나요. 이거 없으면 개털 같아요, 개털. 근데 이 케이스의 딱 하나, 아쉬운 점이 있다면, 요 도장이, 이게 무광이에요. 이게 유광이어야 되는데. 이게 무광입니다. 이거 유광이면 되는데, 여튼, 요렇게 해서, 요거는 전에, 슬림의 케이스 어디였지? 슬림의 케이스 여기 있네요. 원래, 요 케이스였나요? 요 케이스였나? 아닌데? 원래 케이스가 뭐였지? 원래 케이스가, 저기 있네요. 저기. 저 케이스. 저거였는데, 저거를 갖다가 분해해서 이제 재조립 했기 때문에, 분해 재조립 공임 3만원. 네, 그겁니다. 나머지는 부품비만 받았어요. 요거 총 해가지고, 지금, 저 슬림형 컴퓨터에서 램이랑 이런 것들 쓸수 있는 거 하드, 그리고 DVD룸 다 뺏어 쓰고, 지금 여기 i5 2500에 GTX 760 달고, 어쩌고저쩌고, 램 4기가 추가하고,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, 약한 30, 한 6만원 정도. SSD도 달았죠. 36만원 정도 됩니다. SSD는 제일 싼 걸로 달았어요.